Yo, what's going on? Let's ride. Make a mess in the shop. Let's roll. Nigga shot. Nigga trap downtown. Man, around. I feel the sound. Countdown to the blast. All ready to go. But don't stop till I hit the spot. The plateau. Plateau. Give it up. I don't feel it. It's all ready to blast. What's up? We kill them. Kill them. Kill them. Bring the funk and let's go. Feel the wrath. The wrath flows in. I kill the past. The case closed. Show my whole rap. I said, what you can't give. Bring the funk and let's go. Feel the wrath. The wrath flows in. I kill the past. The case closed. Show my whole rap. I said, where you coming from? Say goodbye. 난 하나도 해준 게 없는데 내 사랑이 날 떠나가네요. 또
짧은 시간 또 뿌린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셨을 거라고 보고요. 진짜 오늘 날씨도 보니까 좀 추웠습니다만 현재 서울은 낮 최고 10도로 웃돌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날씨가 맑은 상황입니다.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새벽에만 좀 춥고 지금 이제 많이 따뜻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부터 점점 이제 봄이 이제 오겠고 이제 2월에 이제 마지막 방송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끝이고 3월에 또 시작을 알리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무리를 하는 것도 아닌가 생각도 해가지고 아까 멘트 방송 때 제가 과로 내용에서도 얘기했듯이 조금 확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에바하려는 것이 아닌가 지금 깊은 고민에 좀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난감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오늘 한번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팔로우만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셔도 되고 아프리카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음악 듣고 멘트 제안을 하죠. 현재 시간 1시 5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날씨가 이제 점점 이제 봄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밖에 또 나갔다 왔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를 논외하고요.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또 어쨌든 아까 그 멘트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부분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적으로 지금 이거 트위치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지금 400명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가 지금 400명 정도 구독자이고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 뭐 50도 채 안 되는 것 같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123명? 그 정도로 지금 저에게 즐겨찾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만 좀 더 확장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부동산에서 보면은 자기네 그 땅 넓혀보려고 과도하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있는 이 채널에서 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그래야 하나, 지금 깊은 고민을 하는데, 원래, 3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3월 달에 하는 건 조금 에바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또 확장했다가 또, 그러면은 좀 그랬어요. 지금 3개만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3개요. 딱, 3개인데, 지금 아까 지금 소시하고 이제 트위치, 유튜브,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3개 하고 있는데,
그 이상 가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어, 괜히 또 해봤자 또, 어, 이건 안, 이거 좀, 어, 본인이 지금 상황을 좀 생각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어, 지금, 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생각만 해놓고 있지, 더 확장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아, 아니라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더 확장하면 아마 렉을 엄청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렉이다. 방금 렉이 엄청 날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손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사람이 욕심이란 게 좀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멘트, 일단은, 어, 잠깐 음악 듣고, 그냥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네요. 현재 시간 1시 9분으로 가 있고요. 어, 지금 아까 잠깐 좀 논술을 나가서 잠깐 좀 봤는데, 어, 택배에 관련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취자분들이 아까 제가 지난 방송 때는 조금, 어, 좀 소리 쳤던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지금, 조심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좀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제 동생이 여기 있던 방 쓰면서도, 예. 뭐랄까, 어, 그냥 뭐 자유롭게 있다는 뭐, 큰 소리 치거나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아, 뭐, 어, 여기도 방음 잘 돼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나중에 이제 그, 어, 지난번에 이제 방송 듣긴 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들어보면은, 어, 아, 여기 밑에까지 다 들린다고 하더라. 나 몰랐지, 진짜 몰랐던데. 걔가 옆에도 막 움츠리는 거 보면은, 어,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거 내가 큰 소리 싶구나라고 또 알게 해주시고. 지금 헤드셋에 대한 그, 어, 그 소리가 좀 작게 해서 그렇지, 뭐, 크게 들렸으면 아마 안 들렸어. 그럼 아마 2패에 나온다고. 정말, 어, 저도 놀랐어요. 저는 저쪽, 제 예전에 있었던 구방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있었던 방하고. 거기만 그럴 것 생각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어, 리모델링 이제 해야 하는데, 물론, 4, 5년은 좀 두고 봐야 하는 했잖아요, 내가. 제가 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더 이상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방음벽 관련해가지고, 벽지를 하나 붙여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 늘어나 말씀하시면서, 여기 그 벽지 좀 붙여야 되지 않을까, 새로.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이사 온 지 그,
시조리스터 벽지만 계속 풀고 있다. 계속 그런 말씀을 했고, 뭐 새로 붙인다거나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깨끗하게 쓰다 보니까 거의 손도 안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도 왜 이전에 바꿀 거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방송하기 정말 힘든다, 힘들어요. 방음지 다 사야겠어. 자, 현재 시각 1시 15분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낮 기온은 11도로 웃돌고 있는 가운데 날씨는 맑았어요. 일단 영상 업로드 공지는 계속해드리면서 오늘 블로그 아카이브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 되고 있고요. 그 백야당 이야기 계속 이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프라이프도 영상 올라온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하프라이프 에피소드 2, 정확히 아니죠? 하프라이프 2 에피소드 2 기억 잘해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한다는 점, 아주 영상 업로드 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도 더 이상 멘탈 끊은 적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집안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고, 방음병 문제, 그리고 방송 관련해가지고 네이버 TV에도 추가를 해야 하나, 그런 깊은 고민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웬만하면 그냥 이걸로 유지해. 이걸로만 유지를 해야 하는 게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가면은 조금 그렇지. 네, 그래. 그거는 제 욕심이니까. 어쨌든 멘트 요청 마무리 짓자고. 자, 잠시 후에 조금 오늘 좀 멘트 가지고 일찍 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오늘 스타
스타크래프트2 노캠 방송 명작 리메이크 시락 진행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팔로우 맵니다. 지금 유튜브로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시면 되고요. 아프리카부터 주세요. 추천과 지금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따 저는 좀 1시 30분까지 좀 쉬었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그러면요, 오늘, 스타크래프트2, 영자 디미크샹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로우 맵, 잠깐만요. 기다려봐. 난, 내가 왜 신발 신뢰하려고 웃어 보다지? 기억 못하네, 이거.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명작 리메이크샹. 준비해도 어쩌면 기다리고. 자, 지금 팔로우 맵부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시면 되고, 아프리카부터 추천과 지켜 드리게 바랍니다. 잘 마시고 도프린다. 자, 오늘 할게 스타크래프트2. 예. 자유의 날개. 자, 지난 시간에 유물 얻고 이제 도망을 잘 쳤습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앞일이 지금 상당히 막막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펼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레이더를 위해서, 아마 레이더를 위한 그러한 임무들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하기 하는데, 자, 과연 어떤 이야기 펼치지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분들 추천과 지켜드릴게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임무 한번 봐야지. 보자 일단. 맷, 현재 상황은 어떻지? 아그리아 행성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그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님의 친구 타이커스가 또 유물 회수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몬리스라는 프로토스 성지입니다. 자, 일단 보자. 일단은 보통으로 맞춰놓고.
자, 일단 한번 보죠. 네. 아무도 없습니까? 적구가 아그리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치령은 우리를 버렸어요. 여기는 작은 농업 거주지입니다.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당하고 말 겁니다.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도와주세요. 자, 일단은 뭐 사람 구하는 게 먼저겠죠. 예. 여러분들은 이거 죽여보시고는 어느 쪽이 뭐랄까 공군인가라고 얘기가 나왔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도 묻히고 따지자고 이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보거든. 신호 수신 중. 구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헨슨 박사입니다. 반갑소 박사. 그냥 짐이라고 부르시오. 현재 상황은 어떻소? 저구가 행성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거주지는 이제 끝장이에요. 지난 12시간 동안 저희는 가장 가까운 우주공항으로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하지만 저구의 공격이 너무 심해 더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몇 분 간격으로 보내겠어요. 마음 놓으셔 박사. 거주민들을 우주공항까지 호위해주겠소. 제발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저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야, 훨씬 끔찍하다. 정말 그럴만 하겠죠. 네. 진짜 물량 앞에서는 답이 없는 그런 게 바로 정글이죠. 어쨌든 사람 구하러 가보자. 자, 그러면 일단은 화염방사병, 파이백이요. 화염방사병을 좀 보냈네. 이 친구들이 저그를 바싹 구워줄 거야. 자, 저그를 바싹 구워줄 거라고. 바싹 익혀드리죠. 자, 바싹 익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캠페인 전용이다 보니까 크게 시간 쓸 필요 없다 보니까 자, 일단은 어디 가도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와주셨군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건물 제어 권한을 드릴 테니 저희가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Yeah, whatever. 이번이죠. 어쨌든 빠르게 해야겠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헷갈렸다 이거. 가끔 제가 헷갈려하는 것도 좀 있어요. 안쪽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주민들이 행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우주공항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야 한다. 종달새길에서 첫 번째 피난민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에이, 깜짝이야. 일단 지금은 빠르게 빠르게 공격 보고 해야 할까? 빨리 해줘야 돼. 건설 준비 완료. 뭐 드신 거 써야 무슨 일이죠? 가자. 빨리 절대 멈추지 마세요. 어서 가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얼른 가달라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빨리 해주고 준비 완료. 좋습니다. 아, 지금 후회해 주고 있지 말고. 누군가 벙커를 지어놨군. 도로를 방어하기엔 딱 좋은 자리긴 한데 왜 다 비어있지? 저그가 쳐들어오자 자치령 부대가 버리고 간 거예요. 여기 사람들에겐 눈꽃만큼도 신경 쓰지 않더군요. 안타까운 얘기요. 어쨌든 벙커 위치는 괜찮으니 병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병력 배치는 빨리 해줘야지. 잘 됐군. 병력을 내리실 겁니까?
난민들이 위험하다. 움직여. 어디서? 기다렸습니다. 관찰러가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꾸 모르면 안 되지. 관찰러가 준비 완료. 덩컬이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라. 이야, 야근이다. 자, 다들 그렇지. 기대하고 있었어. 네, 알겠습니다. 명령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뭐? 아, 좀 명령 내리실 겁니까? 네, 로저. 후방 지원 대기 중. 일단 지금 일단 뭐 벙커 일단 빨리 회장. 빨리 지원해야지. 뭔 일 있어요? 지금은 여기 이봐, 우주 공항까지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 이걸 무슨 수로 다 지키란 말이야? 기동부대를 만들어서 움직이거나 벙커를 세워서 놈들의 접근을 막으면 될 거야. 어느 쪽이든 먹히겠지. 그래, 그래. 어느 쪽이든 먹히는 법이야. 그치? 어느 쪽이든 먹히는 법이니까요. 그치? 회사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빨개요. 네. 깜짝이야! 갑니다! 아니요, 병력 계속 가세요! 어느 쪽이든 먹히긴 하겠네. 무슨 일이죠? 자, 빨리 빨리! 다음은 누구니? 의사가 왔습니다. 다음 피난민 소송 차량이 채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부대에 알려주세요. 네, 알았어요.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네,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벙커를 활용해야 하니까, 벙커를. 우주 공항으로 갑시다! 어서요! 계속 가세요! 이번엔 확실하겠지. 운영을 내리실 겁니까? 야, 그런 그 옆에 있는 건가 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야,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자, 그리고 여기 보너스 목표도 있잖아. 해주면 해주는 것도 있지, 빨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네.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이러면 또 벙커 또 파괴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이거 또 파괴되네. 아이, 허우 만들었건만. 파괴했다고.
잠깐만요. 다음 피난민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다음은 누구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뽑을 수 있죠. 다음 잡았어. 기다렸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보너스가 또 여기 있죠.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위치 있어요. 이 위치 있습니다. 잘 보고 해야 돼.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네. 야, 야근이다. 도방 지원 대기 중. 이거 있구나. 우리를 두고 가지 마세요. 우리를 두고 가지 마세요. 두고 가지 말아야죠. 굉장하군. 자, 가들 들었지? 자, 빨리빨리. 아마 내가 알기로 하면 여기거나 아니면 요 위치쯤에 있을 거라고. 보너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잘 봐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빠져. 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실수네요. 큰 실수네요. 어제 일단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건 전체적으로 저의 실수네요. 네. 너무 아니라 이거 또 나눠서 갔어요, 그래 내가. 나눠서 가지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가자니까. 튀겨버리죠.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 빨리. 잘 됐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신경 좀 써야겠습니다. 대장님, 대기권 상층을 통과하는 저금 우리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등 준비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제도 지금 빡세웠는데. 다음은 누구니? 의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 하니까 제가 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말은 제가 좀 작게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스타크래프트만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다음 수송 차량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천천히 열리실 겁니까? 기다렸습니다. 맞아, 정말 너무 안 되겠어요. 적당히 좀 조절 좀 해야겠어요. 캠페인 같은 경우에 멀티가 아닌 거 아는데도 뭐랄까 좀 불안하다고 할까? 불안한 느낌이야. 출동 준비 완료. 정신 차리자. 나타스, 어서 갑시다. 굉장하군. 알았다, 어머니. 포기하는 것도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갑니다. 간다. 긴장 풀자고 친구들. 어려움 들어가면 오히려 더 빡세야 할 거야. 그치? 지난번에 어려움 하다가 엄청 혼났어. 그렇게 물론 나중에도 나중에 편집 편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빨리.
빨리. 하면 된다. 옛날처럼 이제 퍼펙트 플레이가 이제 좀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에이징 커브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물론 옛날 갑자기 제가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것도 많이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로. 셰시, 나라 도움을 맡겨만 주시죠. 계신 곳 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지진파를 포착했습니다. 저그가 굴을 파는 것 같습니다. 멋지군.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는데.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긴 하겠지. 예, 건설용은 준비 완료. 예, 대장. 뭔 일 있어요? 건설용은 자, 빨리. 자, 다들 들었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켜드릴까요? 구워버리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다음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합니다. 오케이, 다음 수송 차량 출발한다고. 이제 마지막이죠? 긴장 풀자고, 친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휴, 빡세야도 돼, 생각해볼까. 그렇지, 뭐. 근데 저 조금만 좀 생각해보니까요, 낮과 밤이 이렇게, 시간차별로 이렇게 있는다라고 이제 생각 못했네. 왜 그러냐면은, 스타크래프트 1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 1하고는 진짜 많이 달라. 이번엔, 길은 안전한가요? 뭐, 가보면 알겠죠. 뭐,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 알겠지. 그 말에 난 지금 무섭다. 정말로. 잘 됐군. 하면 된다. 조심하고. 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잡았어. 또 오늘 많이 오셨네. 여기 왔어. 오. 물 붙여주고 뭐해? 땅굴 벌레. 명령 받았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이따 끝났습니다. 진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준다면 끝났죠. 네, 알겠습니다. 실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 돌자고 친. 알았습니다. 오, 땅굴벌레 때문에 진짜 이게 되잖아 이게. 근데 그 프로듀서에서 땅굴벌레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모르겠다. 어쨌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쵸? 끝났어. 이제 다 탔어. 어서 이륙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했고. 거주지는 맞죠. 사령관 덕분에 주민들은 살아남았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이 지켜내지 못했죠.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잘하면은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 같이 가는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대장님. 헨슨 박사가 당분간 여기 머물기로 했습니다. 박사의 기술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영광이요, 박사. 어디부터 손을 보는 게 좋겠소? 의료시설도 구식이고 제대로 된 과학자는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런 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예리하시군. 박사가 스탠먼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소. 환영하오, 박사. 자, 일단은 아리에 헨슨 박사 여기에 있고 자, 34분 오고 레이너 사령관님, 지금쯤이면 소식 들으셨겠죠? 다시 바빠지시겠는데요. 그렇소, 힐. 지금 병력으로는 저그와 자치령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 용병 있어? 아시다시피 저그의 침공으로 용병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만 여기 바텐더가 만든 마이타이는 정말 끝내주니까요. 네, 괜찮은 용병들 보여드리죠. 정말 친절하시군, 힐. 자, 어쨌든 이렇게 용병들 얘기죠. 근데 대부분 내가 알기로는 용병을 잘 고용 안 하던데. 저도 용병 고용 잘 안 하죠. 자, 용병 관련한 얘기.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시간에서 보고 계시고요. 아, 너무 안 보여. 아까 좀 소신 말어? 아, 알겠어요. 일단은 잠깐 좀 택배 온 게 있죠? 잠깐 좀 확인하고 있다던 그렇게 지르면 잠깐 광고 많이 넣을게요. 자, 어쨌든 이제 얘기 좀 들어봐야죠. 요즘도 내가 보안관이 아닐까는 생각이. 결국 나쁜 놈들 잡는 게 내 일이잖아. 자, 첫 번째 도전까지 가자. 자, 뭐 어차피 이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요. 어차피 지금 로고에 가려져서 그냥 대충 보시면 되겠고요. 헨슨 박사는 만나봤나? 물론이지. 그 귀염둥이한테 건강검진도 부탁했다. 이쪽에 본전 아니겠어? 그런데 박사 마음은 웬 흐물흐물한 놈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 그게 누군데? 글쎄 올시다. 어쩌면 자기를 구하러 달려온 백마탄 왕자일지도 모르지. 갑갑하구만. 아직도 여자를 그렇게 몰라. 그래, 모를 만도 하겠지. 그 레이너에게는 아시죠? 사라 캐리건밖에 없는 의사 얘기해도 아시죠? UNN의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변경의 거주지인 아그리아 행성에 나가 있는 게이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게이트 기자. 아, 예,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맹스코 황제가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의 최정예 부대가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토로스 작전의 영웅 토로스 워필드 장군 그들을 지휘할 것입니다. 워필드 장군, 대역한 줄 알았는데. 워필드 장군, 우리 잘 훈련된 자치형 군대를 이끄는 저는 언제나 자신있게 말하셨습니다. 적의 새로운 위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워필드 장군이 지휘를 맡았으니 이제 저그 군단을 물리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저그가 다시 등장한 이후 레이너의 테러 행각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잠시 후 직접 판단하십시오. 나 진짜 이제 그 저쪽에 이제 뭐 저쪽에 아크티우스 맥스도 이제 데뷔를 하고 있긴 하네요. 근데 아까 이거 뭐야 테란과 프로토스는 영웅인데 저그는 영웅이 없다기 좀 그렇다고요? 아 좀 편애한다 얘기가 있는데 뭐 글쎄요 저는 편애한다라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알아서 판단하겠고. 자 그리고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보면은 아까 용병 얘기 나왔던 거 이게 오락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심심풀이 땅콩 대비를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이거는 넘어가야 돼요. 무유검을 들어보시는데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화염방 사병 원에 비하면 이제 덩치가 많이 커졌죠. 예. 거의 뭐 수송선에 한 두 칸? 두 칸 무리. 옛날에는 한 칸이었다고 기억하시죠? 예. 한 칸이었던 기억하는데 하하 무서워. 거주민들은 무기 고출이 금지야. 뭐라도 잘못 건드리면 생각만 해도 골치 아파. 네 골치 아프지. 네. 자 보자고 이제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 스팀팩 그리고 기지 벙커 여기는 이제 이런수 더 늘리는 거랑 이건 이제 사거리 증가죠, 사거리 증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사거리 증가 관련해가지고는 원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스타크래프트 1 해보셨던 분이야. 그래요. 테란에, 소총, 사거리 늘리는 그런 기능이죠. 아카데미, 됐죠. 아, 그래. 사거리 항상 답이었다. 맞아. 그거 늘 항상 그랬어.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나 스타크래프트 안 해봐도 그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나 사고를 늘렸었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나중에 위키로 봐가지고 가겠다. 일단은 일단 스팀팩 하나 해주고 그리고 원거리 하나 늘릴까? 원거리 남은 거 일단 원거리 늘려. 남은 거는 그래도 원래 이렇게 투자를 이런 식으로 테란의 업그레 보병의 화강 빼고 다 좋다고요? 아, 파이어맨 빼고? 알았어요. 다음번에 이제 학교에서 얘기 들어보세요. 당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치령에선 당신을 범죄자,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들리는 게 전부는 아니네요. 자치령이 그 모양이니 누군가는 약자를 위해 싸워야 하지 않겠어? 맹스크가 그렇게 해줄 리는 없으니까. 황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그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구역에서 난민들이 마인호프의 수용시설로 대피했어요. 이 수용시설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질병이 퍼지고 있다는데도 황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보겠소, 박사. 아, 진짜. 그렇지. 화염 당사병보다 기갑병이 낫지. 화염 기갑병을 말씀하신 거죠, 그치? 저 그 영상 봤는데 화염 기갑병 진짜 세게 하는 것 같더라고. 진짜로. 엄지척하고 싶어요. 이거 노캠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설명도 하겠는데요. 제가 노캠을 택한 이유는 개인적인 스스로에 대한 차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좀 화질 차원 그러니까 지금 캠을 보는 차원보다는 캠을 키는 것보다는 제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심사도 좀 있습니다. 뭐해 하지 말아줘. 어쨌든 다음 얘기하면 좋고요. 사람들을 구한 건 기본 좋지만 아직 도와줘야 할 사람이 더 많으니 한꺼번에 다 구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죠.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 맨.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맹스크는 꿈쩍도 않고 이젠 저그까지 돌아왔으니 자네가 말하는 더 나은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말이야. 근데 진짜 테란한테 모이면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지금 이거를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군다리 심장 영웅은 안 좋아도 너무 쉬워도 오히려 캠페인 나이도 높여야 할 방법이라고? 아, 그거는 불안만 따겠네. 근데요, 이거는 좀 알아주세요.
흔히 그런 걸 두고 징징이들이라고 하잖아요. 프로토스 유저가 테라에게 당하니까 아 저거 사기야 하면 이런 얘기 하지. 또 저거가 테라 상대하니까 테라한테 지니까 또 징징이 되지. 그런 흐징징이라나? 그런 징징이들이 많어. 근데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본인 실력도 생각해줘야 돼요. 공화에서는 뭐 딱 맞는 편이고 하긴 그거는 그렇긴 하다. 어쨌든 다음 임무 들어봅시다. 이번에 이거죠. 메비우스 말로는 몬리스라는 행성에 또 다른 유물이 있다는군. 프로토스가 그 유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 달다름이라고 하는 광신자들 말이야. 그놈들이 자네의 옛 프로토스 친구들 같을 거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버려.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니까. 근데 이거는 좀 이런 것을 얘기를 할게요. 요즘 스타크래프트 1하고 스타크래프트 2 비교하면은 스타크래프트 2가 오히려 더 컨트롤 싸움이 더 보이는 것 같다. 그거야 뭐 적어들도 보면은 기동성으로 해가지고 컨트롤링 하잖아. 기동성으로 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냥 물밑듯이 몰고는 그런 거를 잘 안 하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다들. 어쨌든 일단은 이번에 들어가 봐야죠. 적어야 지미. 메비우스가 말한 대로네. 돈 벌기 쉽지. 글쎄 프로토스가 저렇게 말하면 그리 쉽지. 뭐야? 경고. 적의 생체 반응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런 제게. 뭐야? 땅속에 숨어서 기다렸단 건가? 글쎄 한 가지 확실한 건 놈들이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일이 꼬이는군. 동시에 둘을 상대할 수는 없을 텐데. 잘하면 안 그래도 될지 몰라.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유물을 재단에서 분리하는 동안만 주변을 지켜내면 돼. 여기 착륙해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동안 방어병력을 뚫고 전진하는 거야. 저그가 프로토스를 밀어붙이는 건 시간 문제야. 최대한 빨리 유물을 손에 넣고 돌아와야 돼. 근데 스타워는 근데 무지성이었던 건 맞긴 하죠. 초기에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막 실력을 발휘하면서 막 컨트롤링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거 이거 봤는데 그거 다 컨트롤링 싸움을 하고 있다고. 2도 그렇더니 뭔 일 있어요? 그만큼 이제 광물이 부족합니다. 세상 많이 달라진 거지 세상이.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일단 뭐 용병은 다 두고. 적의 수가 프로토스 병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프로토스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알았어요. 자, 우리 계획은 저그가 이 동네를 집어삼키기 전에 먼저 유물을 차지하는 거다. 경고. 기지 쪽으로 프로토스 추적자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추적자들이 오고 있대요. 스토커라고 하죠 영어로. 나 여기서. 저놈 새로 보여줄 게 있다네. 불곰이야.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이지. 아 그래요. 자 소환. 실험을 하기에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딱 좋은 기회인데. 뭔 소리야? 딱 좋은 기회. 추적자랑 맞붙여 보면 알 거라고. 충격, 불고, 공포, 야, 그렇죠. 네. 아, 충격하라 그래? 충격 그거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요. 난 몰랐지. 일단은 지금은,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없는 줄 몰랐다. 한때 스타트 룰을 지배했었다고? 그래요?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음. 일단은 메디컬. 일단은 지금 가스라는 이름을 모아야 할까? 메디컬 나왔습니다. 가스라는 이름을 빨리 모아주고. 예예 대장. 무지성 초반 둘러오게 죽어서 뽑아서 다 이겼다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럴만 아니. 건설로만 준비 완료. 빨리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일단은 일단 포토스도 그것도 해줘야겠다. 여기랑 알겠습니다. 명령 받았습니다. 기대하고 넘어갈 수 있나? 냉정한... 넘어가지 못해. 지금은
있다. 이번에 이제 이거는 그냥 어. 아 건설로브 사용권에다가 넣어도 먹어진다고요? 아까 그렇게 있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거지 하겠대요. 이렇게 옆으로 뺑 돌아가는 저 아씨 빨리 교환 이봐 기지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는 건 아니겠지? 아 아니 아니 아무 그런 거 아니야. 나 지금 너무 웃고 따라올라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 좀 해주삼. 순간 아 싫어해. 순간 나는 한번 실수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계속 하세요. 나는 빠르게. 자 다들 들었지? 순간 나는 한 번에 뭐랄까 그 간담이 선대했던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할까? 그런 느낌이죠. 저거 풀토 없는 벙커. 아 얼른 말해. 일단은 병력 모았다가 봐. 아니야 근데 형태 한번 가보자. 어차피 나중에 그런데 이번엔 확실하게 움직여 볼까요? 빨리 역시 쉽지가 않구나. 잡았어. 굉장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안 믿으시죠? 자, 해봅시다. 일단 맵이 부족하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와, 광물 부족이야 또 뿐이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알았어. 진짜. 오늘 다 걸렸어. 오. 어떻게 된 거? 출동 준비 완료. 갑니다. 간다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유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솔직히 데이터 이제 캠페인 다시 왔다고요? 본인이 때도? 아 그러면 나겠다. 근데 저는 에이징 커브 걸려가지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에이징 커브 걸려가지고 이제는 보통 받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진짜로 거짓말하고 왜 그런지는 내 스스로 알고 준비 완료. 맡겨만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지 정도 다 밀어줘야 한다고? 아 그건 그렇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살짝 컨트롤 좀 하자. 네. 살짝 컨트롤 좀. 우리 행성 일단 빠져. 일단 빠지고 사버리고 부드러운 말 사거리가 하나 끝내놓고 시큰지근지네. 저거 뭐였더라? 저거 뭐였더라? 아 소흑이었나? 모르겠다. 나는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출동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잘 몰라 보십니까? 글쎄, 저기 많이 기억이 안 나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요. 힘 좀 써볼까? 긴장 풀자고 친구들.
그럴 수도 있죠. 물론이죠. 출동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알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진정하자고. 고방 지원 대기 중. 형님 나가시.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려요. 제가 그 채팅 못 볼 수 있습니다. 모르지 말았어. 예, 알았다고요. 정말 채팅 못 볼 수 있어요. 한판 붙어볼까요, 송이? 지금 얘네들이 거의 다 발을 밀고 있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일대장님.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란다고. 확실하겠지. 긴장 풀자고 친구들. 예. 기대하고 있었어. 드디어 시작이군. 절 뭘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 정도 병력이면 나왔습니다. 알았어. 지금이면 아마 미국은 앞에 남았지. 아마 아 저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 바로 그냥 사라졌다. 아, 바로 그냥 사라져가지고. 일단 인적도 일단 해주고. 지금 세 개밖에 없어. 그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가 함정이자 여기 길이 있죠. 뭐. 함정이지만 길은 있어. 뭐.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 일단 여기도 뚫었고. 됐어. 이쯤이면은 움직여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 또 다행인 거는요, 여기 치료받는다고 얘네들 컨트롤 안 해줘도 쉬워, 그치? 컨트롤 안 해줘도 쉬우니까. 이렇게만 해줄 거죠. 맞게만 주시지.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이 모았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물론이죠. 15일. 나 메디컬 팀도 보내야 돼. 메디컬 팀 안 보내 버려. 계속 가세요. 얘 쉬고 있는 줄 몰랐다잉. 막혀 있는 줄 몰랐어. 같이 여기서 이제 보급고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예. 막히면은. 걸어 풀고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얘 왜 안 움직였나 싶었더니만 내가 생각 못했네. 어쨌든 저기 아마 파수기 맞네. 파수기였구나. 파수기가 요즘에 파수기 그렇지. 파수기 저기 역장 때문에 좀 짜라니까. 나 어쨌든 이렇게 왔다. 이건 뭐야 진짜 뭐지? 어쨌든 그래도 끝났습니다. 예. 달달이 쏟아. 일단 이렇게 했거든. 유물을 가져올 사람들을 보냈네. 어쨌든 이렇게 한 건. 달일은 끝났다.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당신 실력을 잊고 있었건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 캐리건. 캐리건이 올 줄이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도전까지 얻을 수 있죠. 예. 특히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유니 하나 잃지 않고 수호자를 없애는 거. 저도 이거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려웠는데 소신발언 그냥 테란기전 전병을 러시에 냈으면 길 일도 없다. 아 길을 잃을 일도 없다고요? 아 그런 의미예요. 아주
참 이상하군요. 범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준 기억은 없는데요. 요새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지, 선장. 다들 이 칼날 여왕한테 무진장 겁먹었나 보군.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죠, 타이커스. 나랑 상관도 없잖아. 대장님과는 상관있죠. 둘이 가까웠습니다. 잠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가? 원래는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그가 잡아가서 저렇게 만들기 전엔요. 그럼 지민은 책임감을 느끼겠군. 솔직히 또 그녀와 맞서게 되면 대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여자를 다룰 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헬샷. 빡! 근데 테이커스 모를 만 하죠? 진짜로. 타이커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캐리건 관련 정보를 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속셈인진 몰라도 믿을 수 없는 작자입니다. 맷, 우린 오랜 친구야. 함께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지.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타이커스는 내 목까지 짊어졌어. 내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난 새롭게 시작했지만 녀석은 감옥에 갔지. 의리를 중요시하시는 건 알겠지만 난 녀석에게 빚을 졌어, 맷. 이해해주게. 예, 대장님. 자, 저런 말은 보일만도 하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 스타크래프트 1 이전에 그 천국의 악마들 그 소설이 내용 보면은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맞아요. 자, 이제 연구실 관련 얘기예요. 자, 어쨌든 해용병도 봐야죠.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근데 구입을 안 할 겁니다, 전혀. 구입을 안 하고 옛날에 내가 메카닉으로 갔었는데 장치 경호대 우후후 이런 거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스타크래프트 아마 GSL 리그 보시던 분이라면은 불곰 외에도 뭐 다른 게 다양하게 하고 있다. 요즘은 이제 불곰도 안 보이고 뭐 해방선인가? 해방선 가가지고 장난치고 부르고 있더라. 해방선 가가지고 특히 이제 테라지 누구? 좀 황당해. 어쨌든 타이커스 얘기 들어줘. 자네 그 메비우스 친구들한테 칼날 여왕도 유머를 노린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 이봐, 난 그냥 의뢰를 받았을 뿐이라고. 노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 그 여자한테도 한 방 먹였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 자네는 돈 아니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타이커스. 인류를 위해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둘 다 못하라는 법 없잖아, 안 그래? 말 되네. 응? 말 되네? 안녕하십니까, UNN의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오늘은 악명 높은 칼날 여왕을 집중 조명해보겠는데요. 과학자와 군 소식통들은 이 수수께끼의 외계 생명체가 사실은 감염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계속해왔다지요. 그렇습니다. 이 저그의 지도자에게 과연 인간의 마음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말이죠. 테란과 저그가 일종의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감염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군요. 자, 질문을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칼날 여왕을 죽일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동의하는 바겠죠.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칼날 여왕을 없애야만 합니다. 대부분 공통적인 얘기죠. 네, 저는 있습니다. 자, 일단 연구실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대로 먼저 얘기 좀 듣고. 안녕, 친구. 안녕, 친구. 대장님, 제가 한 잔 살까요? 내가 한 잔 살까요? 늘 마시던 걸로 드릴까요?
기다리던 비번 한 잔 사주실래요? 돈이 있을 말이야. 나 여기 오시러 가자. 예, 장난이에요, 장난. 아, 사령관님, 외계 유물은 여기 연구실에 잘 있습니다. 아, 저 이걸 보고 있자니 제 특별한 프로젝트가 떠올랐는데요. 오호, 진정하게 스탠버. 프로젝트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뭔가 연구하고 있나? 아, 그게 아직입니다, 대장님. 연구를 진행하려면 표본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표본만 구하면 우리 무기 체계와 전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 좋네, 좋아. 필요한 게 뭔가? 온갖 게 필요하죠. 자세한 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습니다. 임무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발견하면 자동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암소만 날려먹지 말라고. 알겠나, 스탠먼? 자, 어쨌든 스탠먼과 함께 이렇게 연구실 왔는데 뭐 간다? 뭐 여기 같은 거 간단합니다. 그냥 보너스 임무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예, 이거 이런 거 뭐하러 모아놓고 하면은 돈도 들어오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고. 이거 이제 프로토스 유물에서 얻었던 거예요, 내용. 뭐 그냥 여러분들 그냥 플레이하셔도 좀 그냥 로고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 그냥 그냥 그래리하고 넘어가신 거. 네. 이것도 너무 유통무시만 하면서. 요즘 대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 환청이 들리네, 헛것이 보이네. 어두운 데서 누가 불렀다는 친구도 있고 유물의 저주라는 소문이 있어. 말도 안 되는 미신이에요. 유물은 완전히 활동을 정지한 상태고 이곳 연구실에 격리 보관되고 있어요. 소량의 방사선이 검출되긴 하지만 말씀하신 현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부디 인간의 미개한 두뇌를 조종하는 외계 기술이 아니길 바랄 뿐이요. 아무튼 잘 좀 지켜봐 주시오, 박사. 마인드 컨트롤만 아니면 되겠지 뭐, 그렇죠? 그 저구 여자는 당신을 아는 것 같던데요. 당신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 그렇죠? 그 여자와 난 글쎄 아주 예전부터 알던 사이요. 그녀는 한때 유령 요원이었고 당시 우리는 맹스과 손잡고 구호 연합을 상대로 싸웠지. 우린 참 손발이 잘 맞았어. 그런데 왜 저렇게 된 거죠? 전쟁에 희생된 거지. 미안하지만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소. 이해해 주시오, 박사. 이해해요. 그저 생각이 바뀌면 말해주세요. 뭐 생각이 바뀌면 말하겠죠. 뭐 원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 보죠. 어쨌든 당장 연구할 것은 투자고 지금 여기는 이제는 좀 더 올려야겠고. 자, 그러면은 이거 좋겠죠? 예, 이거 제가 옛날에 초창기 시작했을 때 이걸로 했고 물론 이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 이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비상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이걸로 해주고 이걸로 해주고 나머지에 따라서 좀 생각해봤다가 하도 합시다. 어쨌든 일단 무슨 무효도 하죠. 인정, 인정. 저구와 프로토스 틈에서 유물을 가로채다니 역시 대장이야. 예. 고마워. 자, 불고. 와, 근데 아까 뭐 있죠? 이것도 한 두 칸에 채워먹습니다. 이거는 수송선. 수송선 두 칸에 채워먹는 그런 녀석이니까. 오프. 무서워. 어쨌든 여기도 없어. 여기도 이제 손볼것이 있다면 뒤지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거는 일단 뭐 손대봤자 소용없죠. 일단 그냥 그리고 이제는 충격탄 하나 정도는 먹여놔야겠죠. 일단은 속도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정도였다. 이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또 손대지 말고. 괜찮으십니까, 대장님? 몇 년 만에 캐리건과 대면하셨는데 그녀가 뭘 쫓고 있든 반드시 막아야 하네매. 오늘은 우리가 한 발 빨랐습니다. 캐리건이 유물을 노리는 건 확실한데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아, 왜 유물을 노릴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딱 계속 진행해보다 하죠. 이번에는 가장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화가자는 부분도 좀 얘기 좀 해드리고요. 전지전능한 짐 레이너께서 돈 될 일을 찾고 있다.
있다던데. 레드스톤 행성에선 귀한 광물이 나지요. 그런데 저그가 쳐들어오자 켈모리안 사람들은 광물을 버려두고 짐을 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한몫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거든. 레드스톤에서 보죠. 자, 제가 아까 좀 화가 난 분이었거든요. 이게 가브리엘 토시라는 거 인물인데, 원래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무릎표만 해주면은 이 사람 무릎까지 궁금증 유발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다. 제가 살짝 좀 화가 난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제가 초창기 때 얘기를 못했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뭐 레드스톤에서 한번 놀아보자고. 레드스톤에서. 레드스톤이라 이건 만만치 않겠군. 내가 화산 행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했던가?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기쁘군요. 사람들은 날 토시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광물을 캐주면 섭섭지 않게 보답하지요. 그게 다요? 사실 이곳은 뭐랄까 불안정합니다. 저지대가 몇 번마다 용암에 뒤덮이니까요. 문제는 가장 풍부한 광맥이 그 저지대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같이 강인한 남자에게 그딴 건 상관이 없겠죠. 대장님, 레드스톤 표면에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기지를 지키려면 우리가 캐낸 광물을 좀 써야 할 겁니다. 광물을 소비할수록 채굴 작업은 오래 걸릴 테고요. 하, 용암과 저그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였군. 자, 시작하자고. 용암과 저그 딱 알죠? 어떤 거지? 차행성. 레이어가 차행성에서 고생 좀 했잖아. 그치? 태사다르와 함께. 어쨌든 빠르게 했잖아. 손주 반도. 자, 어쨌든 그 스타크래프트 2에 나오는 것 중에 이 풍부한 광물을 얻어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스킬이에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요. 보석 건물 완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 일 있어요? 일단 빨리 올려. 이 소리 들리면 또 올려야죠. 용암 수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 건설 로봇을 당장 고지대로 보내라. 시키면 돼. 자, 우리 딱 벙커 채워가지고. 여긴 못 죽겠는데요? 여긴 못 죽겠대요? 야, 역시. 에이, 깜짝이야. 완전 아시아로만.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다음 용암 쇄도까지의 예상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암이 밀려올 시간이 되면 모든 유닛과 구조물을 고지대로 옮기십시오. 이야, 야근이다! 야, 여기 막아줘. 일단 입구 막는 것부터 하자고. 이게 빨리. 이번엔 확실하겠지. 저는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걸 우선은 빨리 해요. 손 빠지고 해야 돼요. 당신을 도우러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죠. 오, 방금 사신이라고 했어? 이야, 그 친구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정말 못 말리는 놈들이거든. 자, 얘가 사신이죠. 예. 원래 초창기 나왔을 때 강습병으로 나와 있었는데 수정됐다고 하지. 보석 건물 완성. 건설로 준비 완료. 갑니다. 간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뭔 일 있어요? 요구를 처리. 이 지역에서 연락이 끊긴 동료들이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하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도 중요하지만 사신도 활약해 줘야 합니다. 괜찮아, 힘들어요. 중요한 일인가? 여기
됐네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를 키우는데 광물을 소비할수록 목표 도달 시간도 늦어질 겁니다. 낭비는 금물입니다. 네, 알았어. 도시가 당신들을 보냈다고요? 내 맞춰왔군요. 어서 일 맞춰 이 행성을 떠납시다. 저기 대장님, 대장님, 스캐너에 큰 생체 반응이 잡혔습니다. 현재 계신 곳에서 가깝습니다. 브루탈 리스크 같은데요? 그런 걸 처치하면 제 우리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이거. 그걸 알게 됐고. 중요한 일인가? 이제 힐러도 필요로 볼까? 그리고 그럼 이거 모두 가야 돼. 빠르게 있잖아. 그거 해야니까. 이것도 가장 중요해요. 이번엔 어찌하겠지? 하늘에서 죽음이 하늘에서 죽음 간다 간다니까. 알아들었다. 브루탈리스크 게다가 여기 요알이 붙이 있는데 알았다. 이것도 도전 티격이 티격 도전 달려 있어 진짜. 뭐야 그게 다냐? 출동 준비 완료. 빨리 올려야겠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가세요. 예예 네. 경고, 용암 수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이제 여기 놔둬주고, 일단 놔둬주고 합시다. 네. 자신이 두렵지 않나? 에이! 깜짝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늘에서 죽음이 이렇게 이제 방어만 있고 맞고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그리고 일단은 사실 본능 있지 말고 말해봐라. 나한테 좀 우기하죠 저분들이. 한번 해볼까? 계속하세요. 네. 누굴 처리해줄까? 알았다.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도 사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네. 뭐야 그게 다냐? 알아들었다. 괜찮군. 그렇고 말고 간다. 광맥의 고가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좋다. 난 못하는 게 없지. 간다. 오, 이런 한마디 끝났구나. 이게 진짜 예. 알았다. 물론이지. 짜증나죠.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으니 나도 내 몫을 해야겠죠. 자, 가장 가까운 광맥의 좌표입니다. 괜찮군. 좋다. 그렇고 말고 간다. 간다니까. 괜찮군. 난 못하는 게 없지. 야 맞다. 간다고 간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게 장난쳐주는지. 알았다. 맞고. 뭐야 그게 다냐? 근데 브루탈리스크가 진짜 만약에요 실상 이거 실상되면 난리 날 것 같아. 좋아. 엄마 그럼 위험하지. 물론이지. 자신이 두렵지 않아.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좋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한번 해볼까? 뭐야 그게 다냐? 괜찮군. 좋다. 난 못하는 게 없지. 간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빠졌다가 알았다. 알아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저승사자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끝났다. 오, 예 좋아.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물론이지. 원래는 모았다가 했잖아 원래 내가. 그러지 않아. 아니야. 좋다. 그렇고 말고. 빠르게요. 괜찮고. 모을 건 모아주고. 오우 예. 좋아.
난 못하는 게 없지.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야, 야근이다. 계속하세요. 아씨, 무슨 일이죠? 후방 지원대. 많이 올라가.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간다. 알았다. 경고.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빨리 철수해줘 내가. 네.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자. 채광 작업 진행하고. 중요한 일인가?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간다. 간다니까. 빨리 가요. 아무리 모아야 하고 있다니까 내가. 사신이 말해봐라. 알아들었다. 한번 해볼까? 여기 맞겠구나. 뭐예? 오빠 사이? 좋다. 그렇고 말고.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왜? 뭐 필요한 거라고 했나? 자, 그리고 저 뭐 사실이 저렇게까지 그거 하는 거는 좀 애반당죠? 예, 저렇게 보면요. 예. 그 공화유사 때는 공화유사 군대신장 때는 이게 폭탄 쏘지는 거 나 그 이제 수동으로 되었죠? 캐치가 됩니다. 그렇고 말고. 그리고 걔는 또 체력 가만히 있어 체력이 또 올라가는 그런 걸로 바뀌었고. 사자가 도착했다. 그러면 많이 좀 변해야 돼. 지능이 빠르군요. 벌써 내가 부탁한 양의 절반이 모였습니다. 간다니까 괜찮군. 알아들었다.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뭐예? 그게 다냐?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오예. 사실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해서 상대로 누구를 처리해줄까? 그래서 그렇고 말고 알았다. 난 못하는 게 없지. 진짜 망했다. 재밌어 이거. 그렇지만 건물 처리할 때는 아주 신경을 써야 돼. 알아들었다. 간다. 간다니까. 사실 두렵지 않나. 오, 예. 좋아. 중요한 일인. 하늘에서 죽음이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고.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진행이 좀 될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하나 배로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술식 늘릴 거 그랬나? 그게 단 사신이 두렵지 않나. 또 보라카. 하늘에서 죽음이. 그래, 실수가 됐구만. 예, 좋아. 알아들었다. 빨리 끝내냐 라이너 씨. 조금만 더 기면 됩니다. 끝나간다 레이너 씨. 간다니까 한번 해볼까. 그렇구만. 아마 이제 저 여기 저그 진영을 걸면 좋다. 뭐랄까 좀 한번 해볼까. 이기를 쉽겠지 이거. 근데 어차피 캠페인만 하는 것 뿐인다. 예, 그냥 캠페인만. 예. 어차피 이걸로 끝나. 좋아, 모두 잘해줬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지. 레이더 선생, 성우처럼 대단하시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 됐고요. 예. 도 많이 못했구나. 옛날에 많이 붙였는데 지금 이제 에이징 커브가 느껴져가지고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 좀 잘했었던 건데 이제는 세월이 이제 복을 맞습니다, 대장님. 바꾼 것 같아요. 레드스톤에서 벌어들인 돈 덕분에 자금 사정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 도시라는 자는 왜 승선했지? 개인적으로 대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업을 더 벌이고 싶다나요? 자제에 대해서 알아낸 것 있나? 물론입니다. 토시는 해적이 아닙니다. 변절한 유령 요원이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자치령 소속이었을 땐 최고의 암살자 중 하나였답니다. 지금은 대장님만큼이나 맹스크의 미움을 받고 있죠.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잘 지켜보자. 예, 대장님. 자, 어쨌든 토시가 이제 승선했죠. 네. 어떤 얘기가 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잠깐 좀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로요. 어쨌든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봐야지 이제 여러가지 요즘도 내가 보안관이 아닐까는 생각이 결국 나쁜 놈들 잡는 게 내 일이잖아. 혹시 가브리엘 도시라는 자를 아나?
소문만 들었지. 유령 중에서도 진짜 괴물들만 훈련시키는 무슨 비밀부대 출신이라던데 어느 날 미쳐서 부대를 뛰쳐나갔다고 하더군. 나라면 조심하겠어. 잠깐 방심했다간 자네 목에 칼을 들이댈지도 몰라. 전직 유령 요원들은 여러 상대 봤어. 문제는 아직 맹스크 밑에 있는 유령들이라고. 맹스크 밑에 있는 유령들이 무섭지. 최고의 뉴스, 유일한 뉴스, UNN의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자치령의 용감한 유령 요원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잔혹한 적을 상대로 벌이는 비밀스러운 전쟁을 케이트 로겔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자치령 X터의 특수요원 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동료들과 함께 무리에 맞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많이 알려드릴 순 없지만 러그 추종자들이 절대로 수 없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놈들은 곧 될 겁니다. 자치령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들 팔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UNN 도니 버밀리언이었습니다. 오히려 잠깐 그랬는데 저 내용 보면은 원래 저렇게 라이브 때는 안 알려주잖아. 잘 안 알려주는데 저렇게까지 나온 거 보면은 좀 뭔가 있다. 이제는 해적까지 태운 거야? 카친스키, 무기 개수 확인해놔. 응, 해적까지 태웠다고 발레네요. 자, 그리고 일단은 나중에 좀 이거를 보려고. 왜 그러냐면 쉽게 손댈 건 아니야. 한대도 저기 세손님과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함교에서 좀 나가달라든가. 아, 오셨군요. 당신과 난 좋은 팀이 될 겁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토시? 우리 계약은 끝났지 않소? 무슨 다른 제안이라도 있어? 벤시르라는 행성에 일이 하나 생겼는데 관심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 쳐도 내가 얻을 게 뭐예요? 난 해적질엔 관심 없는데. 짐 레이너가 맹스크의 피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런 건 또 내가 전문이죠.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각해보겠어. 일단은 히페리온에 승선한 걸 환영하오. 나중에 또 얘기하지. 나중에 또 얘기하지. 그래, 나중에 또 얘기해봐야지. 어쨌든 베이시드 목표 추가됐죠. 너무 싫어. 레드스톤에서 가져온 광물로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조류물 극소량 발견했어요. 대단히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결정체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조류물은 특정 내파와 동일한 주파수로 공명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조류물로 두뇌 활동을 자극하거나 인간에게 사이오닉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죠. 도시녀석, 그걸 어디다 쓰려는 거지? 자, 왠지 모르게 의심스럽죠. 네. 어디에다 갖다 쓸까? 그 레드스토어에 있었던 그 광물로. 정말 그렇군요. 자, 일단은 여기다 보자고. 군대 보이는데요. 아직 없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바로 함정을 이제 가가지고 볼까? 일단은 의심을 하고 있지 지금. 이번에는 짐, 코프룰루 전지역에서 주민들이 피난처를 찾아 마인호프로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일종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제발 피난민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늦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근데 이게 마인호프 없단가요? 네, 마인호프.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시겠소, 박사. 정보에 따르면 임시 피난민 거주지에
정체모를 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건물까지 감염되고 있다는군요.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 자그 바이러스야. 다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어. 감염된 건물도 전부 파괴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다 어디 갔죠? 맙소사, 저건 감염된 피난민인가요? 끔찍해요. 그렇소. 정말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감염된 사람들은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마인호프의 태양에서 나오는 강한 자외선에 약해졌나 봐요. 그럼 낮에는 감염된 건물을 공격하고 밤에는 기지를 지킵시다. 걱정하지 마시오, 박사. 우리가 처리하겠소. 쉽지 않겠구만. 자, 뭐 어쨌건 가봐야지. 에이, 깜짝이야! 안 좋은 일인가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벙커 설치한 거 있잖아. 알았다고요? 벙커 설치해가지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잡았고. 다들 잘 들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퍼지게 놔둘 수는 없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벙커를 설치하도록. 그 박사 아가씨한테 반악이라도 했나, 지미? 왜 이 먼지 투성이 농사꾼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야? 야, 왜 농사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금 불평불만하죠?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튀겨버리죠. 뭔 일 있어요? 광물이 건설로봇 이것만큼은요. 그거야, 뭐 그거야. 뭐 뭐야? 기술실 설치하는 거라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오.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건설 완성. 이럴 때마다 또 소리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알았어. 이거 어쨌든 이제 밤 떴죠.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공이 틀 때까지 버텨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만만치 않을 거야. 만만치 않겠지. 다음은 누구니? 자, 출동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후방 지원 대기 중. 출동 준비 완료. 시키면 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왔죠? 제발 날 죽여줘. 제발 날 죽여줘. 어느 한 게임에서 이런 말 했죠? 제발 다시 누군지를 제발 좀 잊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네요. 지금 그 느낌이야.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이런 분위기 안 좋고. 무슨 일이죠? 아이씨고, 안 좋은 일인가요? 후방 지원 대기 중.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가자. 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빨리 승인 애들한테 쉽지 않겠다 이거. 저쪽에 지원 병력이 없어가지고. 안 좋은 일인가요? 출동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나는 추가하죠. 한판 붙어볼까, 송이? 예, 뜨자.
관찰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마음대로 하세요. 힘 좀 써볼 때 다음은 누구니? 오, 아 맞다. 이 이후에 이제 나오는구나. 아이, 잘난 친구. 설계도가 준비됐네. 이제 마사라에서 본 화염차를 만들 수 있다고. 나 이제 화염차 이제 나오죠. 쓸만할 거야. 쓸만하겠지. 정말로.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보급고가 필요해. 또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뭔 일 있어요? 나 화염차는 나중에 이제 뭐 분단의 심장 때 이제 뭐 화염 기갑병도 업그레이드하죠. 나중에 일이니까. 해가 뜬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멋진다고 하지만 그게 제일 될까요? 우리 여기다가 좀 미리 또 이제 박아놓고. 왜냐하면은 진짜 그 힘든 일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내가 초창기 있을 때 고생했던 기억이 있더라. 모두 기상. 자 이제 슬슬 몸 좀 풀어보자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한번 붙어볼까 일송이. 자 다들 들었지? 뭐 일단은 이 앞선 부서가 전성력으로 끝장 봅시다. 지금은 뭐 한 가지 말씀드려. 여기 뭐 공격할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이쪽이요. 파괴해버리는 게 좋겠네요. 출동 준비 완료. 구워버리죠. 무슨 소리죠? 이거 정말 미치겠네. 다만 이제 주의하거나 건물에서 파괴됐을 때 갑니다. 간다고요. 그게 문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시키면 해야죠. 자 빨리 빨리. 일대장님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야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좀 쓸어버리겠어. 아니 부족한 건 현실이 안 돼. 이거 정말 미치겠네. 야 나를 미쳐. 언제든 좋습니다. 태양보다 뜨겁게. 아 이거 정말 미치겠네. 나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늘 항상 광물이 부족해요. 어찌된 건 지금 일단은 방어를 잘해야지 지금도. 이번엔 확실하겠지. 불 붙였어. 야 불 붙였다. 불 붙였다. 불 붙였다. 그래 불 붙였지. 근데 쉽지 않고요. 출동 준비 완료. 감염 자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짐. 정말 잘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뭐 명령 받았습니다. 빨리 하자. 자 다들 들었지? 네 그렇게 하죠. 뭔 일 있어요? 가자. 아니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가 빨리 좀 가야겠어. 다 쓸어버리겠어. 예 다 쓸어버려. 다음은 누구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이씨, 또 광물 부족해.
반대 아시면. 아, 이거 정말 미치겠네. 아무 캠페인 실행이라도 이렇게 좀 어려운 건 좀 어려운 건 좀 있긴 한데 이 정도 있긴 몰라.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어휴. 굉장하군요. 일단 돌아가. 예, 대장님. 빨리 돌아가야 돼. 돌아와서 일단은 걔도 이제 수리해줘야 될 것 같아. 수리? 그 스타크래프트 오브 아마 SCV 같은 경우는 수리 같은 게 자동으로 되는 게 없었죠. 원 같은 경우에 원 같은 경우 없었는데 2에서부터 이제 추가된 내용이 있다. 스캔 결과 독특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님, 그 생명체를 처치하면 스탠번이 검사해서 뭔가를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아, 뭔가 알지 모르지. 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 이것도 보면은 커스텀 캠페인 예전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난이도 조절해가지고 막 개발하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 정말 몰려온다. 몰려와. 업그레이드 완료. 몰려오죠. 어쨌든 몰려왔죠. 몰려왔죠. 오. 감염된 해병. 이런 젠장. 저건 딱 질색인데. 딱 질색이지. 이번에도 숫자를 올리자. 에이, 깜짝이야. 알겠지, 무슨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한 가지 또 특이한 게 있죠. 예. 감지탑인데 이 감지탑 같은 게 잠깐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사실 감지탑 같은 경우는 그 멀티에서는 거의 뭐 다 쓸어버리겠어. 안 쓰이다시피 한다?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근데 진짜로 프로에서도 예. 감지탑이 쓸 일이 없더라고. 감지탑이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 이제 거짓말하면 돼. 정말 금치하네요. 드디어 시작이군. 계속하세요. 그렇게 하죠. 하나 더 만들고. 정말 어찌됐고 일단 대기만 타면서 예. 진짜 충격탄 아니었으면 이제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몰려온다. 같이 포탑 때문에 그나마 다른 것도 있겠다만 다구리도 빨리 눌려줄까. 업그레이드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어찌됐건 일단 되게 타죠. 업그레이드 완료. 근데 진짜로 감지탑이 거의 뭐 좋은 개살구에 가까울 수밖에 없죠. 네. 거의 뭐 정찰 그냥 해주고 그냥 뭐 땡쳐버리면 땡인데 굳이 그거 할 필요 있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감지탑이.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이거 신박한데? 나중에 미리 저기 어디서 올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나중에 프로리그에서 보니까 아니죠. 30초 후에 해가 뜹니다. 야, 30초 후에 해가 뜬다 하지만 쉽진 않을 거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해요. 빨리. 자, 이번에 미쳐 내려가 봅시다. 네. 빨리 해야 돼. 해병대에 있더라고. 스티팩을 이용한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멀티에서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하잖아. 말이 안 돼 그래도. 게다가 이거 나중에 고정관절에 이제 밤에 몰래 기지 쓸어버리는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재밌겠다. 감염된 미사일 포 잡고 어쨌든 불타고 불태워버렸고 다 불태워버렸고 나는 화염차 때문에 약간 뭐랄까 길막도 좀 심하네요. 길막을 좀 생각해봐야죠. 고급고 맞아도 감염 이쯤에 얼마나 퍼트린 걸까 캐리거니요. 정말 무섭죠. 감염자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짐. 정말 잘하고 계세요. 결국에 화염 방사병은 여기서 컸고 더 이상 이제 생산할 것도 없고 빨리 정리해줘야 돼. 이쪽에서 요 보너스 같은 경우는 야간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쪽 빨리 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맡겨만 주시죠. 그런 거 빨리 등록을. 경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야, 경계 늦추지 말라. 에이, 깜짝이야. 알겠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마음대로 하세요. 다 쓸어버리겠어. 한번 깼어. 지도 안 들어. 활동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감염 초기 때 여기 첫 번째고 일단 대기 태워야겠죠? 네, 대기 태워야 돼요. 의사가 왔습니다. 힘들겠구만. 어쨌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거 뭐 자네 같은 경우에는 뭐 멀티에서도 많이 보이죠. 네. 근데 이거 자네 보시는 것도 제일 힘들어. 제일 간단하게 자네라는 것 자체가 또 웃기게 하겠다고. 자, 빨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게 뭐죠? 사람이었나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보시 제일 크고 없고. 저기 아마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나온다. 다 쓸어버리겠어. 와, 근데 진짜 밤이 엄청 길다. 오우. 가끔 저렇게 또 나타나면 제임스. 진짜. 에이! 깜짝이야! 아이씨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 일 있어요? 간설러가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이제껏 지금은 일단 뒤로 돌아갈까? 뒤로 돌아가자. 오, 이쪽으로 오는구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긴 왔죠잉? 왔죠. 놈들이 남쪽 방어선을 뚫었어. 병력을 그쪽으로 보내. 지금 당장. 오. 있잖아. 이 상황을 언제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아, 영화에서 본 건 아니야. 해가 뜹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쩌고 그래도 이쪽도 많이 해결했네요. 됐고. 긴장 풀자고 친. 아니 이쪽 왔어. 좋았어. 이제 끝난 거라 다름없다고. 아, 아직 끝난 건 아니오. 어찌는 건 지금은 여기 위치를 이렇게 기억해야겠다. 감염자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알려주죠? 네, 위치를. 한 20개 남은 걸로. 아마 20개 남은 걸로 봐. 방률이 고갈되었습니다. 네, 알았어. 좋아, 이 구역은 끝났다. 다들 잘해줬어.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 이번엔 못 시작했지. 갑니다. 간다고요. 맡겨만 주시지. 자, 그 다음 또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 네. 좋아, 이 구역은 끝났다. 다들 잘해줬어.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 그러자 진짜 화염차가 진짜 빠르게 하다. 영어로 헬리온이었나? 아마 헬리온이었을 거라고 본데. 근데 이제 기억만 나지 않나. 방력이 고갈되었어. 여기였나 전나.
가끔 이게 좀 헷갈리는 데들이 있어요.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짐. 정말 잘하고 계세요. 베스핀 간의 전이 고갈되었습니다. 쯤되면 아마 거기서 이제 뭐 유효할까.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오케이. 30초 후에 해가 진다면 빨리 가야지. 다음은 누구지? 빨리 돌아가야지. 방어 벽면을 배치하세요. 감염자들이 금세 들이닥칠 거예요. 오케이, 여기 해결했고. 이참에 그냥 밤에 몰래 나갈까? 어. 알았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죠? 이때 이거, 이런 이벤트도 있거든요? 도전 걸려가. 어. 오. 실시. 나 모았다, 너. 열 좀 받았겠지. 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때? 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근데요 여기 수업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하는 말이 지금 벌집을 쑤시는 거라. 벌집 쑤시는 거 알고 있대요. 팔로 모아서 나 못 사올게. 그래도 뭐 이런 것도 재밌어. 근데 다 파괴될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보내줘야죠. 정면공으로 희생이 좀 컸 조금 있었습니다만 아 조금이 컸나? 그렇진 않습니다. 모르겠다만요. 그래도 이번 그거면 좀 재밌어요. 이것도 거의 뭐 다 완전히 그냥 많이 있었을 때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만 이렇게 수가 많이 줄어들면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잖아. 그러한 생각. 야 모아경구도도 그러겠구나. 감염자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짐. 정말 잘하고 계세요. 네, 아무 다르죠. 이렇게 누르고 앉아야 되죠. 지금은 하면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몰라보시니까 그냥 보기에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돌아가게 해주고. 오우씨, 근데 진짜 통치가 좀 있네. 근데 진짜 생각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걔네도 불고 진짜 불공 사업 한번 제대로 해준다 진짜. 어디가 아프세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 빨리 수리해줄까? 수리해줘. 이번엔 멋지셔야겠지. 와, 너 자동 수리해주는 데는 좀 있구나. 그리고 이래서 자동 수리가 좀 좋은 점이 있긴 해요. 그래도 밑에도 오고 한 10개 정도 나오면 돼요. 30초 후에 해가 뜹니다. 그래요. 아 피해는 그래도 많이 줬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밤중에 줄어드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선택이었다. 그래도 많이 낮에 많이 줄어났다 하면은 그거는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자 어쨌든 이렇게 좋아. 감염된 지역을 더 찾아보자고. 자, 감염된 지역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 한 10개 이하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20개인 줄 알았는데, 저는 20개인 줄 알았거든요. 거의 끝났습니다. 감염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 집단이. 아, 그런 말도 아니다. 그런 거. 그거는 인정입니다. 도로서도 인정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그때 끝이네. 근데 진짜로 10개였던 거 같네. 나, 내 기억으로도 10개였었던 거 있고. 10개 딱 떨어지면은, 혹시 알려주면 있어. 끝났어, 어차피. 성공이에요, 짐. 역시 저희 실망시키지 않으셨군요. 이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박사. 구역 전체가 적으로 득실되고 있으니. 어딘가에 외계 생물이 건드리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우리만을 위한 천국발이에요. 스타크래프트 세계가 마음에 드냐고? 저는 딱 달라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몇몇 설정 구멍 조금 제외하고 본다면은 나쁘진 않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주에 가능할까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죠. 저는 가능한다고 하되 아마 수천 년 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고는 아마 그때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때는 아마 외계인들이 우리를 먼저 맞닥뜨리겠지. 그때 그쪽에서 외계인 침공한다는 자체는 저는 반신반의할 뿐이에요. 그냥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어려운 난이도에서 감염되고 15개 파괴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재밌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벌써 몇 시야 이거?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좀 애매한데 이거 그치? 이쯤 되면 좀 애매하거든요. 원래 한 번 더 할 수 있어. 마인호프 행성 위에 난민 수송선 스키노드 2에 있는 케이트 로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곳의 사망자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 수송선이 안전한 핵심 행성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곳에 도착하는 건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엔 물도 음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 케이트 기자, 자치령의 피난민 구출 계획을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구출 작전에 대해 피난민 사이에서 얘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은 준 군사 조직이나 반란군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레이너트 공대가... 네, 감사합니다, 케이트 기자. 자치령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마인호프 행성의 피난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곧이어 오늘의 논평입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민, 진정 우리의 책임일까요? 아, 그래, 맞다. 듣고 있었죠. 정말 따뜻한 논평이군, 도니. 도니 버밀리언, 우리나라 소우가 파괴하셨죠. 네. 이제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인가.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슬픈데. 헨슨 박사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멋진 여자죠. 달콤한 꿀 같아. 적어도 당신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말이오? 저그가 왜 그리 서둘러 그녀의 행성을 공격했을까요? 노리는 게 있었겠죠. 꿀로 만든 뭐라도 있었나 보지. 벌들이 웽웽거리는 걸 보면. 에? 무슨 꿀로예요? 혹시 요거 말씀하신 거야? 요거? 아니 근데 잘 안 봐가지고. 근데 이거 워3에 나오는 워크래프트 시리즈 나오는 개라고 하잖아. 난 이것도 이스터에그라고 하죠. 저도 알아요. 저걸 진짜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뭘 저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들이야. 뭘 저렇게 가지고 난리일까? 그 거주민들, 저그라면은 정말 치를 떨겠군. 저그라면 치를 떨지. 스타크래프트 1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저그 수도도 이제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영국 콘서트 들어가면 이걸 손볼 것이 뭘까? 아하. 타이커스 가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고장나버리면은 우선적으로, 해변은 아마, 맞아. 왜 그 얘기 안 했나 싶었다, 대변 중에 없냐. 그거 뭐야, 이거는 또 스포일러인데, EMP 맞으면은
뭐고 해병이나 파이어맨과 같은 그 걔네들은 아무리 잘 보이잖아. 근데 그 뭐야 그 뭐 그 야전 교범이가 야전 교범에서 보면은 어, 그 덕분에 내 배변 주머니 고장났지 역류 치자기 조심해라 라는 말 나오잖아. 어그나 왜 그 불렀지? 어쨌든 이번에 행성 요새 요걸로 왔죠. 이거는 이제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궁불로 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좀 튀는 방식 뭐 이런 게 좀 있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적은 진행률만큼 이제 궁불로 가고 약간 이거 스포였네. 이렇게 궁불로 가고 여기는 좀 살짝 좀 튀는 케이스로 갑니다. 이거는 거짓말 안 보태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튀는 것도 있어. 이걸로도 하는 거 같아요. 노바까지 스타이크라고. 일단 약간 스포일러죠. 어쨌든 일단 튀는 걸로 하자면은 요렇게 간다 하되 요렇게 해서 아마 지그재그로 갈지 몰라. 지그재그 바라 아이스크림 생각나네.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 중에서 지그재그 바라는 그 아이스크림 있거든. 근데 그냥 맛은 그냥 두 가지 맛만 그냥 섞어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주민들과 정착할 만한 행성은 찾았어? 네, 헤이븐이라는 주인 없는 행성이에요. 프로투스 영역과 맞닿아 있긴 하지만 안전해 보이더군요. 그래야 할 거요. 당분간은 숨어 지내야 할 테니까. 두 분, 혹시 주민들이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주민들은 모두 건강해요. 나도 그렇길 바라오, 아리엘. 프로토스는 감염과 관련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소. 혹시 모르니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아보는 게 좋겠소.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는 만들 수 없다는 게 통설이에요.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변이하거든요. 하지만 노력해보겠어요. 좋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수고 좀 해주시오. 수고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발언 같은 거 옛날에는요. 이거는 정말 옛날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지만 지금 한 코로나 19 같은 게 얘기 들어보면은 왠지 뭐랄까 공감 가는 게 있지. 지금 시국에서 정말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 중이에요. 제발 우리 주민들에게 쓸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캐리건이 점점 새로운 걸 시도하는군요. 특히 이번 마인호프 건은 소름 끼쳤습니다.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자신이 누군지 잊어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괴물로 변하는 건. 헤이븐 주민 중에 혹시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알아. 프로토스가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겠지. 예전에 프로토스가 나한테 빚진 일도 있고 하니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한번 잘 설득해 보겠네. 설득이 할 수 있겠다만 쉽진 않겠죠. 우유 돌아오자. 마인호프로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거기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켈머리한 놈들 우리를 아주 쥐어짰지. 놈들에게 반기를 든 그날 우린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 알아? 그 기분 알죠. 가끔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빌어먹을. 우리가 어리석었지. 우리가 옳다고 해서 총과 전차가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많은 친구들이 개죽음을 당했네. 그나마 자네가 때마침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니요. 아저씨와 친구들은 자유를 쟁취하신 거예요. 피를 대가로 말입니다. 저와 맷은 그냥 옆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소환 입장에서는 또 헬보리아 조합에 안 좋은 추억이 좀 있긴 하죠. 이제 팔 잃어버린 거 보면은 이해가 빠르지. 그 이상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전체도 업그레이드할까 생각합니다. 차량에서 이제 기준 웃기고 기준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겠다. 그리고 헤르메 필라멘트 이거는 파란불 나오게 하는데 그리고 화염차 대폭 증가. 이거도 고민되는데 이거 진짜 고민돼요.
보유할까? 지르자고요? 아, 일단 그러면 일단 테르비 필라멘트 일단 이건 하나 탑시다. 이건 해주고 어차피 제가 메카닉 위주로 간다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 알림 때문에 약간 그런 거다 양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조금 살짝 좀 애매하긴 하다. 일단은 우주죠. 후에 나중에 하자고. 알았어. 일단은 지금 벨실은 타소니스 이렇게 있는데 벤시로 먼저 할까? 벤시라에는 희귀한 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그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하여 창조의 숨결이라 부르죠. 우리는 그걸 테라진이라고 부릅니다. 사줄 사람만 잘 찾으면 큰 돈이 되는 물건이죠. 물론 프로토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성한 땅을 밟은 진입자들을 없애려고 들겠죠. 없애려고 들게 하겠다. 일단 지내봅시다. 이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방송 마무리합시다. 자, 보시죠. 레드스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프로토스와의 싸움은 피하고 싶습니다. 저들은 보통 프로토스가 아니라 달다림이라고 불리는 광신자들입니다. 테라진이 젤라가가 내린 선물이라고 믿죠. 놈들이 공중병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겠는데. 소환! 골리아 설계도를 군수공장에 올려주세요. 대공 미사일이 녹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천놈. 골리아 설계도를 준비할 테니 군수공장에서 생산해 보라고. 자, 어떻게 테라진을 손에 넣는다? 저 재단 보이십니까? 달다름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진을 수집하려고 세웠죠. 우린 가서 통만 가로채면 됩니다. 건설 로봇으로 통을 운반할 수 있겠군. 보이만 잘해주면 되겠어. 운이 좀 따르면 달다림이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모을 수 있을 거야. 좋아, 시작하지. 자, 이번 뭐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이 좀 중요한데, 진짜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힘들어. 컨트롤. 그나저나 에이징 커브 때문에 큰일 났다. 가자, 놀자. 후방 지원 대기 중. 뭔 일 있어요? 여기서 가장 좀 분리할 긴장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투베럭에다가 투팩토리예요. 이들 모았다. 테라진이 있는 곳이 좌표입니다, 형제여. 일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일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로봇이 테라진 통을 집어서 운반할 것을. 하지만 통을 분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동안 건설 로봇을 잘 지켜야 한다고. 건설 로봇을 지켜야 하는 상황. 진짜 빡세겠다 이거. 어쨌든 5대 연구도 해야 하는데 정말 빡세요 이거. 지원 대기 중. 일단 하나 정도 가져가자. 여기 일단 지키가 지켜가면 돼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150이야.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포리 100. 광물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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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확실하게 웬만하면 골리아 위주로 다 가야겠다. 다음은 누구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첫 번째 통을 재단에서 분리했습니다. 가까운 사령부 가져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진행이 돼요. 좋습니다. 첫 번째 통을 확보했군요. 다음에 신호 수신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 행성, 대단히 우주에 나오기도 전부터 달달이에게 신성한 땅이었어. 즉시 떠나시오. 즉시 떠나. 자, 일단 진정하시고
가스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눈 깜짝할 사이 일 마치고 떠나겠소. 안 돼. 창조의 숨결을 더럽혀선 안 돼요. 달달인 전사들이여, 재단을 더럽히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프로토스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테라진을 채취하는 건설 로봇을 추격할 모양입니다. 한 번에 한 자리에서만 테라진을 채취하고 호위를 많이 붙여 기지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왜 그러면 안 하나 싶어요? 안 하나 싶어서. 후속 건물 완성. 경고. 달달임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참 잘 돼가는군. 가스를 목히게 하려고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잖아. 계속 이런 식이면 가스 모으기 어려울 텐데. 아, 계속 이런 식 가스 모으기 어렵지. 나도 힘들다고. 맞아.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후속 건물 완성. 후방 지원 대기 중. 어쨌거나 두 번째 것도 빨리 하죠. 속도 빨리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마다 신경도 써갖고도 말까 하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지원 바란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뭔 일 있어요? 물리한테 신경 써야 하고. 다음은 누구니? 무슨 일이죠? 네? 힘 좀 써볼까? 확인했다, 본부. 알겠다. 뭔 일 있어요? 나 순위라도 해보고.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몰리아 또 생산해주고서 빨리 해줘. 어우, 빡셀 것 같아, 진짜. 뭐, 앞일이 더 빡셀 것 같아, 진짜. 에이, 깜짝이야! 경고. 달달임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한번부터 볼까, 송이? 무슨 뜻인지 봐. 확인 완료. 이들도 가지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지원 바란다. 통신 개시. 시스템 작동. 안 좋은 일인가요? 아이씨고. 무슨 일이죠? 시키면 해야죠. 라자. 골리앗 가버. 에이, 깜짝이야! 시대로 킬 했다고. 알았다고요. 후방 지원. 예. 빨리. 계속하라, 작전 사례. 데이터를 쓰시는 작전 사례. 시스템 작동. 계속하세요. 이러면. 앞일 걱정되네. 지원 바란다. 정말 그렇군요. 통신 개시. 목표 지정. 시스템 작동. 자, 빨리. 일대장님. 가자. 나 이거 프로토스 고대부터 빨리 연구해주고 있다고. 계속하라, 작전사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신의 수신자. 상대의 숨결을 훔쳐가게 놔둘 것 같으냐?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건설 로봇을 없애려고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빨리 격추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그건 알지 나도.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아, 부산 교신들 다 확인했다. 봄. 계속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에이, 갑자기... 지원 바란다. 이제 반 이상 모았군. 확인 완료. 메이크를 주신 작전 사례. 오케이 뭐. 자 이제 남은 중 이제 천천히 하면 되죠 이제 천천히. 목표 지정. 왜 그러냐면은 탐색 완료. 너 뭐 이불 같은 거 그거 들고 왔어. 갑니다. 간다고요. 예. 굴려 가.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보급이야. 무선 교신기가. 이번엔 확실하겠지. 시스템 작동. 자 일단은 좀 앞서 있을 때 길이도 좀. 무선 교신기가. 여기 이제 뭐 보조 길이군요. 일단 빨리 없애주고. 빠져 있다.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알겠다. 아종이 다음은 누구니? 예, 알았다고요. 뭔 일이 있어요? 지원 바란다. 계속하시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계속하라, 작전사례. 확인했다, 보급. 데이터를 주신 작전사례.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물량이 진짜 비싸긴 하다. 진짜 생각보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 빨리. 무선 교신길까? 일단 수비 놔두고 해주고. 일단은 수비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시스템 작동 물량 가능. 통신 개시. 탐색 완료. 어쨌든 여기로 기중이하고. 뭔 일 있어요? 업그레이드 해준 것도 말고. 완료. 가. 계속 가. 여기 중간에 가는 길에 있잖아. 확보했다고 해도 방하니까.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 잘 나간다. 나 지금 공격해 주고. 너 공포기 이제 센가? 예? 약해 보이지 몰라요. 예. 시스템 작동. 예. 이렇게 있고.
뭔 일 있어요? 계속하라 작전 사항. 일단 포토스 연구도 중요하니까 없으면 정말 힘들군요. 진짜 빡세다 빡세다. 통신 개시. 무선 교신 대가. 깜짝이야. 지원 바란다. 무슨 일이죠? 건설공사. 시스템 작동. 지원 바란다. 통신 개시. 이거 하다가 진짜 다 망하게 생겼다 이거. 정말로. 무선 교신 대가.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겨가지고. 알겠다. 어디 있는지 데이터를 쓰시는 작전 사례. 확인 완료. 확인했다. 확인. 세 번째 어디 있어? 아 거의. 그렇지. 데이터를 쓰시는 작전 사례. 알겠다. 경고. 달다름이 테라진 재단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탐색 완료. 데이터를 쓰시는 작전 사례. 기가 막힌 우리 시라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계속하라 작전 사례. 확인했다, 본. 알겠다. 지금 여기 딱 방명으로 방명만으로 그냥 가는 거 나쁘지 않을까요? 데이터를 쓰시는 작전 사례. 아, 찾아. 훈련 가능. 아하, 저쪽에 있으시구만. 탐색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통신 개시. 확인 완료. 지원 바란다. 데이터를 쓰시는 작전 사례. 뭔 일 있어요? 에이, 깜짝이야. 무슨 일이죠? 한 번에 두 개 처리. 두 개 처리 아니에요. 이것도 재밌어. 지금 한 번에 두 개 하고. 계속하라 작전 사례. 이게 진짜 웃기고. 시스템 작동. 이런 것도 재밌어요. 대담하군요, 레이너 씨. 테라진을 두 곳에서 동시에 수집하다니. 물론 이렇게 하면 달다림을 상대하는 게 좀 버거워지긴 하겠지만 어서 일을 마쳐야 여길 빨리 벗어나지 않겠소? 빨리 벗어나야죠. 여기 하나씩 뭐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달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캐놓고 그냥 가면 당땡이니까. 제멋대로 구는 테란 녀석들이 많아. 모두 처치해라. 시끄럽게 안 될걸.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오늘은 안 될걸. 통신 개시. 이렇게 해주고 가면 되죠. 일단 봉인 됐네 버리고. 그래도 뭐 끝났어 어차피. 계속하라 작전 사례. 당신들 정말 일솜씨가 괜찮군요. 이제 한 통만 더 모으면 끝입니다. 어차피 끝났어. 이렇게 해도 끝났죠. 이게 마지막이다.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죽치고 있었어. 어서 떠나자. 눈치도 없이 엄청 죽치고 있었지. 자 보시면은 이것도 있어요. 한 개도 봉인하지 못하고 나가내라는 거. 근데 어려운 난이도도 이거 어렵더라, 나도. 제가, 이거 방송하고 나 이후에 한 번 해봤는데 어려웠어. 예전에 초창기 때.
어쨌든 이걸로 끝? 어. 대장님, 누군가가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도시가 아무칼랄 프로젝트라는 군사작전에 참여했다는군요. 조륨과 테라진을 이용해 유령의 능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린 낭령이라 불리죠. 차세대 유령이라고나 할까요? 그 얘기는 대체 언제 해주려고 했소?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는 법이죠. 비밀이 있다고 꼭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리는 있군.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보낸 자는 확실히 마음에 걸리는데. 맷, 어떻게 추적할 방법 없나?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곧 연락하겠다고 쓰여있더군. 맹스크입니다. 우릴 이간질하려는 거죠.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당분간은 내버려두지. 적어도 누군지 확실히 알아낼 때까지는. 어쨌든 지켜보겠소, 도시. 마음대로 하시죠. 자, 어쨌든 토시가 지금 의심스럽게 하겠죠. 레이더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만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쪽에서 마무리 짓죠. 이번 자 다음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자유의 날인 게 얼마나 방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이야기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다. 트위치로 보시면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셔도 되고요. 댓글 부탁드리고 추천과 지켜주세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So, 지금 오신 분들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오신 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셔도 되고요. 아프리카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다시 한번 해보니까 매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힘든 거는 있는 법인데 그 마무리 음악 찾는 것조차도 나에게 더 힘들어요. 마무리 음악 뭘로 할지는 늘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뭘 해야 되지? 진짜 뭘 어떤 노래를 할지 늘어서 고민하는데 무슨 노래를 할까나 라고. 자전거 탄 풍경 노래 안 할까? 마지막 노래로는 이걸 놨죠. 이거 언제 내가 풍경 놨지? 난 그런 적이 없어. 어쨌든 마무리 좀 틀어야죠. 원래 안 틀려고 했었거든요. 이 시간쯤 되면. 근데 틀 수밖에 없어.